묵묵정은 yesterday 부사지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지 해석볼까? 저스틴은 책한 권을 어제 샀다. 알수 있지? 다시 한번. 저스틴은 책한 권을 어저께 샀다. 자, 급작스럽게 질문합니다. 대답해. 현재 그책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저스틴이 어제 책을 샀대. 그책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근데 확실하게 모르는데 야마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책을 샀으면 어제 가지고 읽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아? 근데 오늘 지금 어느 때 갖고 있을까? 모르지. 과거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 근데 과거에 있다는 거니까 과거에 있던 거야. 사실 저스틴 어제 책 하나 샀대. 너무 재밌어. 근데 다 읽었어. 근데 다시 보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 어제 책을 샀는데 책 하루를 다, 너무 재밌는 거다 읽었어, 하루 만에. 근데 하루 만에 책을 읽는다는 거 대단한데? 그리고 청구 좋았어. 뭐 많은 책 이런 건가? 없잖아, 지금. 책 읽다가 책이 너무 재미없어. 아, 그지간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없잖아. 모르는 거야. 근데 몰라. 확실하지 않으니까. 응?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 몰라. 확실하지 않은 미래잖아. 과거 시제는, 봐봐. 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만 나타낼 뿐, 현재 시제랑 관련 있어 없어? 없다. 근데 이게 원래 옵티머스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처럼. 낙관적인 생각하시면 저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스틴 어저께 책한 권을 샀다라는 정보가 나타날 뿐, 그 책을 현재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현재의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게 바로 과거 시제야. 이거 이해부터 끝이야, 시제는. 두 번째 문장. 들어. 저스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세서 책한 권을 샀대. 대답해. 저스틴 현재 책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갖고 있지. 이게 바로 현재 완료야. 현재 완료 뭐라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언어입니다. 영어가 아니라. 됐어? 현재 완료랑 과거를 구별 못하면 이게 시제점을 봐온 게 의미가 없습니다. 됐어? 이만 갈까? 단, 현재 완료를 조금 더 우리가 세분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 자, 타이틀 1번 완료, 2번 경험, 3번에 계속이다 동그라미 넘어가서 4번에 결과의 동그라미. 이게 또 미친 듯이 외웁니다. 현재 완료의 뭐 완료의 뜻, 뭐의 뜻, 뭐의 뜻 까지라 해. 나 봐봐. 자, 해석한다. 1번의 완료, 왜 완료인지 봐봐.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서 방금 완료했다. 그래서 완료야. 근데 경험.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어떤 경험을 갖고 있대. 그래서 경험이야. 3번 제일 쉬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계속 뭐 했대? 그러니까 계속이야. 넘어가서 4번. 결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서 현재 결과래. 그래서 결과야. 외운 거야? 안 외워야. 외우지 마. 기본 뜻은 다 똑같아. 뭔 뜻이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1번 완료 갑시다. 과연 또 왜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뜻을 쓸 때는 저것은 어지는 얘가 많이 쓴다. 이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예민해 봐. 아이 주워. I repaired 삼형식. She repaired 동사를 have been 현재 완료 썼다. 그래서 what이 목적어. 용어 아닙니다. 원어입니다. 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서 시계 수리를 했대. 그럼 지금 방금 전까지 열심히 뭐 했다는 거야? 시계 수리했다는 거지. 밑에 문장. 나는 과거에 시계 수리를 했대. 대답해. 방금 전에 뭐 했어? 몰라. 화장실에서 뭘 봤는지, 외국 갔다 와서 비행기 안에 있던지, 아니면 테니스를 치고 있는지는 난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지 볼까?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방금 막 시계 수리를 했대. 그럼 시계 수리를 끝마쳤다는 거잖아. 방금 전까지 열심히 뭐 했어? 시계 수리 했다는 거 아니야. 봐봐. 현재 완료 뜻이 어떻게 된다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동사했다. 과거부터 시계 수리해서 아 끝났다 이거잖아. 응? 아 완료했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방금 전 뭐했어? 시계 수리했다. 그럼 밑에 거는 아, 나 지금 과거에 그 시계 수리했대. 몰라.
과거 시제를 과거에 있었던 일인지, 응? 현재는 연거 주지 마. 밑에 2번. 또 이거 외운다. Ever, never, house 하자. 자, 1번. I have often heard about lion.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자에 대해서 종종 들어는 봤으나, but have never, but 때문에 누구 세서 되시지? 멍청이네. 뭐 대시야 멍청하게 병치잖아. 병치지? 주어 동사 병치시킬 때 앞에 주어 뒤에 주어 똑같을 때 뒤에 주어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I have often heard about Ryan, but I have never seen one.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거 안 되면 독해 못해요. 뭐가 아이가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 어? 나는 사자에 대해서 종종 들어는 봤으나, 그러나 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서 결코 절대로 원을 본 적이 없다. 원 볼까? 그래서 원이란 게 뭐야? 라이언이지. 실제로 본 적이 없다 이런 거지. 응? 3번 갈까? A번 갈까? 언제 배웠어? 오늘 어디 있어? 이거야. B번 볼까? B번 언제 배웠어? 과거랑 맞춰 쓰는 거지. So far, until now, up to this time, up to present time. 두개다 했네. 현재를 시험에서 그거밖에 안 나와. 세 개밖에 안 나와. 마지막 하나. C번. 현재 완료 세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상위권 학습 계속 납니다. In. During, for, over가 누구랑 함께 쓸 때가냐면은 the last나 the past 기간 명사랑 함께 쓸때 있어. 경우의 수총 8개 나오거든. In the last 기간 명사 during the 길 아스르르 나와라 오버달스 기간 명사 in the past 기간 명사 during the past 기간 명사 for the past 기간 명사 over the past 기간 명사 딱 8개 이거 나오지. 봄에 아무 생각하지 마. 무조건 시제는 현재 완료야. 출제자가 이거 내는 이유가 있거든. 아까 했지, 집중. Last, past, 뜻이 어떻게 돼? 지난. 원래 last, past 동사 무조건 물어 시제야. 과거 시제야. 열심히 나온 거야. 원래 last, past를 먼저 과거인데 여기만 하면 돼. 여기만 그래. 8개. In the last, in the past, 쫙. 이건 무조건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사용가능성 맨날 나. 첫 번째면 since부터 본까지 묻고 이게 세부적인 건뭐 하지 말고 since 안에 was 볼까? 과거 뭐야 was 과거지? since 누가 갖고 있어? 과거 갖고 있잖아. 주절에 누구? 현재 완료 시제 have lived라는 현재 while를 쓰게 된 거지. 내가 과거에 태어난 이래로 현재까지 쭉 나는 여기에서 산다. 대답해. 나 현재 어디 살아? 여기에서. 두 번째 문장. since부터 문자 끝까지 가로 묶고. 이때는 since가 전치사 같은데 뒤에 두 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지. 하기의 시작. 지금 4월 중순 기준으로 아, 지금 4월인가? 하여튼, 학기 시작 언제야? 3월, 2월, 2월, 낮지? 벌써 기준으로 학기 시작 언제야? 과거잖아. since가 과거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왼쪽 주절에 무슨 시제 썼어? has been이라는 현재 완료를 쓰게 된거 아니니까. 어? 학기의 시작 이래로, 그냥 쭉 타는
현재 가야지. 휴. 그 시절에서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세 번째 문장. 왜 현재 썼어? 안 보여, 임마? 야, so far. 됐어? So far 나와서 앞에 누구였어? Have, had 나왔지? 기초 없는 상학생 보세요. Have, had, 진짜. Have 동사. Have 플러스 현재로 바꿔볼까? Have 동사가 Have PP를 맡기는 거야, 임마. 그러면은 Have, had PP라고 바꾸는 겁니다. 알았어? 됐어? 이 동사가 시제가 뭐로 바뀌는 거야? Have plus PP로 바뀐 거야. 됐어? 시험 문제 하나밖에 안 나와. Have, had, PP. 자, 그냥 had 볼까? 뭔 시제야? 과거시거든? 이렇게 나온다고 왜 틀려? 틀리지? 왜 틀려? So far. 오케이? 위트 거. In the last 10 years. 그래서 무슨 시 나왔어? Have been 문법 하나밖에 안 남아. Have been 뭘까? Was지. 어디야? 여기. Have been 뭐 과거. 과거니까 were constructed. 놀고 자빠졌네. In the last 기가 명사. 내 포맷. 아무 생각하지 마. 무조건 분시제. 현재 완료. 밑에 거 중요하다. 토익 강화에서 뭔가 잘못된 학생은 미래에서 깨세요. 밑에 for 10 years. 밑에 거 for plus 10 years. 현재 완료를 많이 쓸 뿐이야. 응? 가도 돼. 다음. 너희들은 이거 해야 돼. 두기 의미 차이. 응? 해석 들어. 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10년 동안 서울에 산대. 옆에. 나 지금 어디 살아? 서울에. 밑에 문장. 나는 과거에 10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어. 나 현재 지금 서울에서 안 살아. 안 살아. 내가 만약에 현재 서울에 산다면은 위에 문장처럼 써야 돼. 알았어? 뒤에 다 돼. 아, 둘다 돼. 둘다 돼. 현재 완료를 많이 쓰도록 얘기할 뿐이야. 찍기로 그렇게 하냐? 찍기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의미 차이까지는 너희들은 잡아내야 돼. 위에 문장은 현재 서울에 살아. 근데 밑에 문장은 현재 서울에 안 살아. 밑에 플러스 언어 감각. 이거 볼게 이제. 자, I have lived. 인 서울. 4 10 years ago. 이거랑 자 앞에 건 귀찮아서 거지. I have lived in Seoul since 10 years. 영어 공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언어 감각입니다. 위에 문장 해석해볼 거요. 아래 문장 해석해봐. I ha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 ago. 나는 10년 동안 쭉 살고 있었다. 어디에? 서울에. 다시 한번. 나는 10년 전부터 근데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 자. Since 맞거든. 이게 좀 이상한데. 자, I have lived in Seoul for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니까 전이라는 거는 과거 시점을 딱 찍어버린 거지. 응? 과거의 시점을 딱 찍어버렸잖아. 동안이란 건 뭐야? 구간이 필요하잖아. 10년 전 시점을 딱 찍었어. 동안. 자, 딱 찍었는데, 동안이라는 거야. 미쳤냐? 아야, 시간, 점이라는 건 시각 뭐야? 시간이랑 시간 뭐 달라? 시간은 범위를 나타나고, 시각은 딱 일정한 지점을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10년 동, 말이 돼? 10년 전 동안이라는 게 말이 돼? 뭐고, 안 되잖아. 10년 동안이지.
영어 아니야. 밑에 거 해석해봐. Since 뭐야? 무엇무엇 이래로. Since는 정확한 과거의 시점을 딱 찍어줘야 돼. 이런 느낌이지. 10년 전 이래로 현재까지 쭉. 밑에 가볼까? 10년 아 이러잖아. 야 10년 이래로 어딨어? 아 저 이상하네. 10년 이래로? 이상한데? 야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 이것도 이상한데? 10년이 2010년이 아니라 2010년이네 막을. 야 이거 10년 말이 돼? 기원전 딱 10년.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1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가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가지. 응? 그지? 어떻게 10년 알지? 이게 말이 되냐고. 자 어떻게 10년이라고 되냐. 어떻게 바꿔? ago가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야? for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since는 정확한 과거의 시점이 필요한 거야. 에? 시제 문제야. 여봐. 어거로 하면 동사 무조건 시제. 무슨 시제? 저 무슨 시제냐고. 어거 뜻이 뭐야? 뭐뭐 전이잖아. 원래 어거로 뜻이 무슨 시제야? 원래 어거면 과거야. 이거랑 빼놓고 단 since가 어거를 갖고 있으면 예외인 거지. 시험에 나와. 그때 누굴 써? 현재 완료했어. 원칙이 잡혀 있고 그리고 예외. 원칙이 잡혀 있고 그리고 예외. 됐어? 원래 어감은 전혀 당연한 과거지. 딱 하나 빼놓고 since가 어거를 갖고 있을 때고 그때 어디서 쓴 거야? 현재 완료 쓴 거야. for랑 since 찾지 말겠어? for랑 기간이 나와야 돼. since는 정확한 시점이 나와야 된다고. 포인트가 나와야 된다고 since는 알았어? 그럼 이거 설명했고 마지막 3번 갈까? 이런 거 아니야. 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서 기차에다가 내 레인코트를 두고 내렸대. 결과 어떻게 했어? 나 지금 레인코트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 어? 레전드로 여기까지. 이제 현재 완료 주의할 점 다음 시간에.